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. 올해 3분기까지 결핵 환자 신고 건수를 잠정 집계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.1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5%, 80대 이상은 7.8%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. 국내 결핵 환자는 2011년 이후 11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왔지만 올해 초부터 감소세가 둔화하면서 12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. 현재 전국 보건소에서는 매년 연 1회 무료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질병관리청은 무료 결핵검진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어르신들의 결핵검진율을 높이고 결핵검진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입니다.